이런 것도 있네. 그거 꼭 해보고 싶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저녁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물을 먹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지금 수담이라는 성수에 있는 그 수중 촬영하는 데 와 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이걸 하고 싶었는데 임신했을 때 하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서워서 못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제가 이걸 합니다. 근데 만삭이 찍었었어야 됐는데 오늘 기존의 이너와 좀 다른 느낌으로 이너로 변신해서 혁이님을 구해보고 약간 그런 사진을 남기려고 왔습니다. 컬러는 컬러를 화이트로 갈까 봐요. 그 뒷벽 그걸로 가면 화이트로 차라리 가는 게 낫죠. 근데 뒷벽은 지금 아까 보셨던 대형 조개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잠깐 가실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제 룸에서는 또 다른 컬러를 입으실까요? 뭐 상관없어요. 아, 그렇게 해도 돼요? 네, 네. 그러면 어두운 그 벽돌 거기에서는 화이트로 가고 여기서는 이런 오팔이나 뭐 이런 걸로 할까요? 아, 엊그저께 모기를 물렸는데 이렇게 부어버렸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삼디다스 모기가 물었는지. 저 여기 있으면서 평소에는 성분도 붙었던 색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냉간한 거 다 쬐겨놨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 전 기본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부가 다 있거든. 맛있어. 짜릿해. 생각보다 밝네요. 밝죠. 제 피부가 걔가 되게 어두운 서핑용 거거든요. 맞아, 좀 전부터 찍고 싶어 하셨다고. 네, 맞아요. 저 원래 워낙에 이런 거 막 찾아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인터넷트 보다가 사진 떠가지고 이런 것도 있네? 꼭 해보고 싶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프리다이빙을 2수만 했어요. 아, 네, 그래서 하시면 돼. 네, 그래서 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애기 낳고 선물을 준다고 휴가를 갔다가 바다에서 사람 죽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렇죠. 그걸 이기려고 서핑을 시작한. 근데 그것도 되게 대단하시다. 처음에 물 근처도 못 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막 물 근처 가면 그분이 막 저한테 저랑 이렇게 터치는 이런 느낌이 그렇죠. 와가지고 충격이 크네요. 너무 다 리얼하게 봐. 그래도 그거 이변을 이겨내려고 도전을 계속 하시는 거였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에 잠기는 거를 할 수 있는 데가 그쵸. 보니까 가발도 쓰시고 본인 머리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사실 본인 머리로 하시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가발은 좀 물에서 뭉쳐서 벗어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빼놓게 자연스럽게 날 때 뭉탱뭉탱하게 돼가지고 웬만하면 본인 머리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컨셉이 좀 강 너무 이렇게 빡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 머리가 너무 짧다 하시면 그럴 때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위해 머리를 이만큼 길게 붙였어요. 이만큼이나. 네, 진짜 붙이시면 숱도 많고 길이도 길고 네. 하니까 엄청 잘 나와요. 이거 하고 자를 거예요. 너무 길어서 관리가 안 돼요. 오늘을 위해 제가 급하게 붙였어요. 파운데이션은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되게 어두운 컬러거든요. 근데 밝네요. 이제는 선 퍼펙트 스틱 스킨이라는 제품이고요. 서퍼들이 쓰는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전혀 안 젖어. 파우더를 그렇게 맞았다. 그리고 위에 파우더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뿌려야 돼요. 네. 얘는 제가 옛날에 여름에 만삭에 물놀이에서 테스트했던 개잖아요. 픽서 얘를 한번 고칠게요. 선생님 이거 선물로 드릴까요? 주셔도 되는 네. 거예요? 저희 집에 125개 있어요. 여름마다 쓰려고 쟁여놨거든요. 진정씨. 네. 저희 안 떨려? 나 안 떨리는데 물 속에서 쏘는데 재밌을 것 같아. 나는 누구 같은 쫄보가 아니라. 난 촬영이 늦게 끝나가지고 난 안 찍었으면 좋겠어. 아니 자기 찍으려고 다른 룸까지 세팅이 지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그러신 거 같아가지고 사실 안 그러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클리오란 파우더예요. 요걸 쓰시네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거의 좀 분장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얘도 분장용이죠? 얘도 클리오란. 네네. 오늘 베이스는 요걸로 해주셨어요. 얘도 클리오란 거. 되게 어둡죠? 얘는 워터프루프예요. 제품 자체가 워터프루프라기보다 제형의 결과물. 물속이고 이제 또 사진에서는 이게 발색이 확 보여야 되니까 좀 더 진하고 두껍게. 이마 봐. 애기가 탬버린으로 아침에 자고 있는데 내일 찍어. 엄마 일어나라고. 탬버린 들고 막 놀다가 엄마네 배고프네 팍 찍었어. 그리고 한 시간 동안 혼났다는. 사실 이거를 재나님이 예약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아, 진짜? 안 지 한 이틀 정도 됐어요. 저는 선 예약 후도 처음에 진짜 매니저만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아니었어. 우린 하나야 자기야. 빠져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근데 자기 잘하잖아. 모르지, 모르는 건지 안 해봤으니까. 프리다이빙은 진짜 잘했잖아. 어차피 처음 찍으시는 분은 수심이 얇고, 네. 키보다 얕으시고, 그 아이돌은 조금 깊은 곳도 그냥 이렇게 바닥 짚고 점프하시면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거여가지고. 결머리를 하고 있어요. 완성한 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액세서리까지 다 착용을 하고 어때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다른 데서 절대 못하는 그쵸. 화보 찍어서 어딜 가서 네, 하기 힘든 다 됐나요? 네. 허리를 지금처럼 붙잡고 일단 너무 밑으로 가라앉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가라앉는 것보다 중간쯤에 떠있는 게 이쁘거든요. 하다리 안 잡아도 돼 라고 느껴지시면 하다리 펴서 동작만 이렇게 이쁘게 그렇게만 잡아주시게요. 자, 촬영 준비하고 금방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오늘 대작 금방 나오실 것 같아요. 자, 촬영 시작해보겠습니다. 머리를 내려갈 때는요, 머리가 내려가는 동시에 머리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니까 반대편으로 조금만 넘겨주시고 갈게요. 예, 그 머리를 저쪽 왼쪽 어깨 쪽으로. 예. 와우! 그렇죠. 다리 뒤로 뻗으시고. 그렇죠. 꼬리를 위로 등으로 보낸다. 꼬리를 올려주시고. 자, 오른쪽 손은 띄고 왼쪽 손만 잡을게요. 그렇죠. 턱 들어주시고. 좋아요. 자, 일어나 보실까요? 자, 모니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자세를 한번 보실게요. 꼬리가 다소 밑에 가라앉아 있죠. 예, 지금 무릎이 배 쪽으로 가까워지려고 하죠. 무릎이 U자 모양이 되도록 뒤꿈치만 올라가고 무릎은 가급적이면 펴주는 게 좋아요. 뒤로 올라가게끔. 그냥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중간에
손으로 물질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나타낼 수 있으세요. 우리 가운데서 해봐도 충분하실 것 같아서 가운데로 가실게요. 이제요 자유롭게 손으로 물질도 한 번씩 쫙쫙 하셔도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 네, 아무 때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스텝방향 그렇죠. 손으로 물질을 거꾸로 앞에 그렇죠 쭉. 그렇죠. 이렇게 쭉. 쭉. 턱 들면서. 좋아요. 수면으로 좀만 더 가까이. 수면으로 가까이. 그렇죠. 좋아요. 손동작. 수면으로 가까이. 좋아요. 뒤로 제끼면서. 그렇죠. 굿. 오, 굿.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때? 네, 저녁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물을 먹었어요. 근데 진짜 잘하고 있어요. 진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해. 원래 잘할 줄 알았는데. 근데 자기 좀 걱정이다. 그렇지. 나도 지금 되게 걱정하고 있거든. 이게 코로 물이 들어오네. 서로 마주치고 코 어때요? 코띠 그렇죠. 만나면서 키스. 자, 좋아. 올라오세요. 네, 좋아요. 출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출발. 얼굴 마주치고 입술에 힘 빼고 입술에 힘 빼고. 네, 입술 힘 빼고 출발해 볼게요. 좋아요. 자, 좋아요. 만나고 얼굴 마주치고 눈 감고. 그렇지, 이게 낫다. 자, 고개 꺾어서 키스하고. 좀 떨어졌다가 밀어, 신랑님 밀어내요. 좀만 밀어냈다가 다시 당기면서.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굿. 우리 신랑이 올라오시는데 방금 때.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